안녕하세요. MBC 시사경영 유치군 PD입니다. 저희 MBC가 지난 13일간 파업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잠정적으로 이제 현장 업무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과연 MBC 안에서는 지금 조합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10층 시사경영국 층이고요. 좀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텅텅 다 비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업무 복귀를 해서 PD들이 많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13일 만에 이렇게 자리로 돌아오니까 좀 어땠어요? 오늘부터 다시 업무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파업이 종료된다는 그 갑작스런 결정에 굉장히 침울했고 특히 이제 저희 막내들은 굉장히 침울함을 금치 못하여 표정이 숨겨지지가 않았지만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막상 파업을 하니까 너무 그 즐거움에 업무에서 해방을 해서 아니 업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알게 되는 그 축제와 같은 우리 MBC 파업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비로소 MBC의 어떤 일원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딱 뿌듯함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축제와 같은 게 이제 끝나고 다시 뭔가 학교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라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파업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파업을 하는 쪽이 일단 그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게 명분이든 실리든. 그래서 국민들이 물론 이번에 호응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는 파업 니네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이나 그 청와대 쪽에서 너무 후안무치하게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정도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파업했다고 그래서 야 니네 신나게 파업 잘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파업을 한다는 건 구성원들한테도 괴로운 일이죠. 일단 월급이 문호동 무임금이 적용돼갖고 깎여 나오니까 전 요번에 저희 그 동료들 후배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볼 때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즉 집회가 좀 이렇게 늘어지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라디오국 이제 PD분들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가갖고 다음 오후 집회는 우리한테 좀 맡겨달라.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야 이건 누가 참가하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내서 깃발을 만들어갖고 그걸 들고 가면서 로고송을 부르면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지만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후배들, 특히 후배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후배들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한번 빠짐없이. 파업하면서 왜 파업해야 되는지. 블로그 형이에요? MBC 동화방을 만드시니까 네. 그게 이제 평소 방송 편집하고 좀 다르게 유시시까지 그렇죠.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그게 참 일부러 좀 아마추어인 척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게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호흡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이 만들었었을 때 그 느낌하고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방송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친 것보다는 부드럽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둘 중에서 일단 중용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뭐 다 마음에 들죠. 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뭐 김태호 PD가 일단은 만들었던 그거에서도 인터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하게 예능 PD여서 어떤 그런 외부적인 생각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딱 편집기를 놓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동참을 하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지만 되게 좋았고 그런 UCC를 제작함으로써 더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빙을 주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워낙 많이 움직여가지고